안녕하십니까. 서바 천일기도 천일보 문제 51회차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요, 정근, 탄백, 참외계송, 회양계송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00페이지 정법계 진원하고 다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정법계 진원은요, 법계를 깨끗이 하는 진원으로서 마음속의 모든 것을 다 비운다는 것이죠.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마음속의 모든 것을 비우겠다. 공안이치를 실천하겠다. 그래서 정법계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반드시 본래의 정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반드시 본래의 정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반드시 본래의 정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오셔서 자리를 잡으셨으니 저희들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반드시 본래 마음을 찾겠습니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천수경에서도 배웠지 않았어요? 오문, 환희, 희망, 발전, 최초의 소리, 반드시 기필코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남이다는 건 본래대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예요. 본성을 찾겠다는 것이지요. 옴남은 그래서 반드시 세상에 처음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본래의 마음으로, 본래 본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이 해탈열반이지만요, 열반을 구하고 해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속에 있는 어때요? 시비, 분별, 집착으로 일어난 탐진치를 끊으면 자연적으로 해탈 열반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마음속에 탐진치를 버리고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 부처님께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옴남, 정법계 진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오셔서 정근 찬탄을 끝나고 부처님 오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오늘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반드시 본 마음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부처님이 얘기하겠지? 그러면 아이고 좀 늦었는데요, 차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한두 사람 차도 아니고 얼마나 차를 끓이는데 많이 걸렸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어떻게 돼요? 손님이 찾아와서 소파이든 방석이든 자리를 잡고 앉으면 가벼운 마음과 함께 차를 올리는 것처럼요, 바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오셔서 앉으실 자리와 정근에 찬탄을 했고,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에서 본래 마음 찾겠다 다짐에 정법계 진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차를 한 잔 드리면서 예를 갖추는 거죠. 이걸 다계다라고 하는데요. 홍양시방 조사 윤양청정 미묘보호 삼승사과의 달승 운수호의 납수 운수호의 납수 운수 자비의 나수 시방삼세 올바른 법인도하는 부처님과 정정한 깨달음을 일게 우는 미묘법과 삼승사과 해탈 하신 스님들은 이 차를 거두어 주옵소서. 거두어 주옵소서. 자비로서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보살님들 집에서 거사님한테 차 한 잔 드릴 때 이렇게 한번 해봐. 거두어 주옵소서. 공양하실 때도 거두어 주옵소서 해봐. 법문을 해 주시기 위해 바쁜 시간 하루에 오신 부처님과 불법을 따르는 제자들께 차를 울리면서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많고 향기가 아주 그윽한데 선지식님들을 향해서 정성껏 준비하였으니까 저희 성의를 봐서라도 꼭 드십시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다음엔 차를 한잔 마셨으니 진심으로 공양을 권하며 올리는 진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언 권공이야. 차 마셨으니까 잠시 계시면 밥 내오겠습니다. 공양은 오늘 대충 이렇게 준비했는데 잘 드셔야 됩니다. 하고 바로 공양을 권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언 권공 향수 나열 제자 건성 욕구 공양지 주원 수장 가지 집윤화 항유 삼보 특사가지나 시방 불나무 시방 범나무 시방 나무 시방 불나무 시방 범나무 시방 승나무 시방 불나 시방 범나무 시방 승 저희 이제 공경심과 지극 정성 다하여서 향기로운 이음 식을 마련하여 올리옵고 모름지기 변함없 부처님법 의지하여 삼보님을 우러르며 그흔 덕을 보존하고 시방세계 부처님의 가르침 따르옵고 시방세계 법보님의 가르침에 따르오며 시방세계 승가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진언권공은요, 가르침을 주기 오신 불보살님들께 공경심과 지극정성 다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였으며, 이러한 기회로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배워서 그 은혜에 보답을 하고 삼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는 서원을 다짐하는 대목이지요. 봄바람이 불면 땅이 수놓고 구름이 걷히면 달빛이 하늘에 가득 차도다. 생사와 열반이 본래 평등하니 망심다한 이곳이 바로 보리일세 스바 천기도 천일보문제 51회차 설교하겠습니다.